금쪽이들 양산하는 법이요. 우리 애들 기죽이지 말라고. 그럼 부분적 차명, 우리의 기분 좋아야 된다고. 어디 가서 좋은 대접만 받아야 된다고. 나중에 사회 나갈 준비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커서도 집에서 안 나가요. 밖에 나가면 대접을 안 해주니까. 대접만 받고 자란 친구들이 남 대접하는 법을 알 거며 남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어요. 내 새끼 최고다 하고 키우다 보면 금쪽이를 양산할 수 있다는. 뭐 학생 인권조례니 그거 될 때부터 제가 비판했잖아요. 인권 좋은데 책임과 의무는 가르치느냐, 처벌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제가 지도하는 친구 중에 교사도 있었으니까 그 교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초등학교에서 학생 인권조례 통과되고 현장에서 교사가 한마디를 하면요. 어허, 우리한테 저 선생님이 인권이 있는 걸 모르시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강의 찍은 거예요. 큰일 나겠구나. 의무는 아무도 안 가르치고 역지사지 해야 되는, 이게 인간으로서 책임과 의무입니다.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게. 선생님한테 어떻게 역지사지 할 거며,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역지사지 할 건지 이거 가르치냐고요.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게 권한은 주셨냐고요. 처벌은 어떻게 하냐. 어기는 아이들, 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법은 사회에도 똑같아요. 사회에서 법은 만들 수 있어요. 다 법을 지켜주면 최고죠. 역지사지 해가지고. 법 어긴 놈은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예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 의문이고요. 이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할 건가? 지 혼자 살겠다고 암세포처럼 주변에 피해를 끼친 애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신림역에서 자기만 불행하다고 남도 같이 불행해져야 된다. 칼 들고 휘둘러가지고 한명 죽고 세명 다쳤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사람들. 막무가내로 나온 애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이게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고민해온 문제인데 학교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학생 인권부터 설레발치면 어쩌라는 거야. 더더구나 개념이 아직 안 잡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사회성을 제대로 못 배양했고 못 길렀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가르칠 건지. 남한테 피해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처벌할 건지, 그리고 교화를 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막 지른 그 위선자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이런지 저질러 놓고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며칠 전에 한겨레 보니까요. 학생 인권 조례 덕에요. 교사들의 교권이 올라갔대요. 이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 얼마 전 우리 동네 초이가 선생님 따귀를 때려서 병 가는 일이 있어요. 이랬을 때 선생님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못해요, 지금. 특히나 학부모들, 막 우리가 치맛바람이라 그러죠? 뭐 바짓바람도 장난 아닐 텐데. 부모들이 난리치는 그 학교들은요, 교사들이 죽어가요. 지금, 그런 데서 지금 이번에 교사 자살하신 거잖아요? 서초동, 막 이런데. 부모들이 막 법조인들이고, 장난 아니죠? 뭐만 하면 고소하겠다고 난리치고. 요즘 코로나 이후로 발은 별님, 내 자식만 위해달라고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법조인 부모들, 뭐말 나온 김에, 나는 아닌데 하시더라도 한번 같이 반성해 보죠. 이런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니까. 법을 잘하는 분들이 무섭죠. 고소하겠다는 얼마나 교사가 무섭겠어요. 법 가지고 협박하면 요즘 법이 얼마나 무기인데요. 역지사지를 좀더 하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년째 이런 도를 닦아보고 있지만 제가 내린 답은 역지사지 이상의 답은 못 찾았어요. 역지사지 해보자. 지금 뭐 법조인 부모들도 우리가 역지사지는 해봐야죠. 그 부모들도 뭔가 억울하니까 저랬겠지. 하지만 역지사지도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고 본말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역지사지 하면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어느 분야에 힘이 있더라도 다른 분야에 힘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배려해주고 역지사지 해주기를 다 바라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기는 먼저 못할까요? 그렇죠? 지각한 학생 부모에게 지각한다고 지도해달라고 했다가 고소당한 교사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미투 운동처럼 이런 또막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심 고백들이. 학교 교과에 영성 과목을 넣으면 제일 좋죠. 안 되면요.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모든 교과 과정에요. 홍익학당 유튜브를 보도록 꼭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 없습니다. 이미 유튜브 있는데 유튜브를 활용해서 교육하시면 좋겠어요. 홍익학당 유튜브 중에 그거 무료로 쓰셔도 되니까 뭔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엄선해서 좀 학교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심 노트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양심 노트를 초등학생한테 직접 실험해보고 저 실험했을 때요.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역지사지를 하다가 그 친구 옆에서 한 명씩 가서 밥을 먹는 친구가 나오면서 왕따 문제까지 해결된 기적이 일어났던 양심 노트입니다. 아니, 아까 제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른부터 잘하자 그랬죠. 교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시면 지혜로운 생각들이 계속 나오시지 않을까요? 제가 현장을 모르잖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지혜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들부터 학당 강의를 보시면서 양심 노트도 작성해 보시고 하면,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하는 지혜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런 걸또 학당에 또 공유해 주시고요. 또 다른 교사분들도 참고하시게. 흥여회 안에 교사 모임, 흥여회 모임 때 한번 만들어 보죠. 근데 꼭 교사만의 이거 문제는 아닙니다만 학부모들이 또 문제니까 학부모들이 양심 노트 써야 돼요. 교사도 쓰고 학부모도 쓰고 이래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양심 노트를 사다가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 노트 그 양식지 무료로 다 오픈돼 있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학교는 좀 마음껏 쓰셔도 되니까 제발 교육에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무료로 그 양식지 가지고 애들한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아무튼 다 활용해 보십시오. 뭐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관심을 좀 돌려보는 거야. 어디로? 저기. 하얀 종이. 여백. 그렇지? 또 여러분들이 이 깨끗한 종이 깨끗하고 하얗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투명한 여러분 이런 종이를 여러분 여백을 찾으면 그 맛을 알면 나쁜 짓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쁜 짓을 할수 없단 말이야.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찾는 거야. 내가 엄마, 내 엄마한테 성질을 냈는데 그걸 희열을 느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은 기뻐하고 영상 그때 숫자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 기쁨, 몸의 기쁨을 갈아치고 후회받을 짓을 하시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확실히 역지사지를 할수 있고 남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확실히 구분하고 그것도 이니지로 구분하니까 서로 좋은 거. 모른다 명상을 해서 속이 후련해졌고 양심의 길을 써서 남이나 내가 잘못된 점을 서로 고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운해지고 그냥 누구랑 싸웠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친구랑 싸웠을 때 먼저 화해하자고도 안 했고, 그래서 모른다 명상을 해서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해서 감정을 일단 도전해서 일단 사과하고 그렇게 봐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숫자만 생각하세요. 5, 6, 옆에 들리는 소리를 무시한다. 7. 엄마가 깨웠죠? 나는 양심 이거 컨닝인데. 거기 사랑의 정의라는 예절이라 시에 나와.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 지금 이걸 만지작거리면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 좋은 일을 써도 돼요, 이거? 좋은 일? 잘못한 일 없거든. 일단은. 그러면 친구들 중에, 아, 저건 그쪽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고치면 좀 꾸중 안 들을 텐데, 왜 그럴까 하는 친구 있죠? 네? 자, 화날 때. 화날 때.
짜증날 때, 때 운동할 때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게임할 때 엄마한테 혼났을 때, 공부했을 때, 게임할 때 공부할 때, 엄마한테 혼났을 때, 공부할 때. 잘 쓸 수 있겠네요. 앞으로 양심을 지키는 사람 됩시다. 알겠죠? 네. 양심 지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 쓰세요. 방송에 나올 거야. 자.